그분한테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. 받은 게 뭔데요? 위로요. 있잖아요. 그거 알아요?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라는 거. 선생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 아마 더 아픈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. 우울할 때 북소리를 들으면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선생님이 저를 위로해줬듯이 저도 선생님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. 어떻게 만났냐보다 어떻게 헤어졌느냐가 더 중요하니까. 자, 그럼. 싶은